네, 반갑습니다. 네, 레드 임용균입니다. 자, 오늘도 한수를 하셨네요. 형님들이랑 오늘 좀 장거리 운행을 했었죠. 예, 멀리 올라가서 또 다른 장르의 게임을 즐기다가 내려오면서 또 이렇게 농어를 한번 던져보게 됐습니다. 오늘 사용 태클은 애깅떼죠. 네, 애깅떼 가지고 네. 오늘은 농어 장비를 준비 못한 관계로 애깅떼가 있어서 애깅떼로 오늘 농어를 잠깐 해봤는데요. 예상 시간은 배가 떨어지고 30분 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캐스팅을 해봤습니다. 뭐 앞에서 형님들이 뭐 집어를 해준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뭐 첫 캐스팅에 한 마리 바로 걸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해서 오늘은 일찍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시각은 아직 7시 반이 채 안 됐어요. 예. 넘었나요? 아,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해 떨어지고 바로 이제 한 마리 보고 자,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자, 한번. 와. 사이즈. 빵이 크기에 비해서 자, 좋네요.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이걸로 철수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일찍 들어가서 오늘은 푹 쉬고 또 내일은 또 일과를 보기 위해서 자, 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즈는 60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차, 애깅대로 잡는다고 애 먹었습니다. 그죠? 86이 애매. 농어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제가 불렀잖아요. 농어야.